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선규 소장과 어떤 두 가지 이슈를 확인해볼지 좋은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요소수 품귀 현상이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유차에 필요한 꼭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수가 품귀 현상에 대해 발생하면서 이것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관련 종목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소수 관련 종목들은 급등하고 있고 물류 관련주들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수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요즘 뭐 뉴스나 이 증권방송, 경제방송에 요소수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갑툭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요소수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요소수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그 요소죠.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요산 같은 건데 요소에서 만들 요에다 중요수를 섞어서 만드는 그 물입니다. 원래 요거는 이제 그 디젤 차, 특히 이제 유로5나 유로6급에서 이제 이 SCR이라는 그 매연, 그 다음에 공해 물질 저감, 배출 저감 장치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런 수목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일반적인 디젤 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그 화물차들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들에 지금 이제 유로5 이상이 적용이 되고 그러면 100% 여기는 요소수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보이면은 이제 화물차 운행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여기서 이 물류 대란이 이제 벌어지 지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화물차에는 요소수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거나 없게 되면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품귀 현상 잘 없는 건가요? 예, 네, 원래 이게 지난 두 주 정도 해가지고 거의 50% 이상 올라가고 뭐 네. 심지어는 중고 뭐 당근마켓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한 네. 10만 원에 한 통씩 나오는 뭐 이런 경우까지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국제 요소수, 국내에 있는 요소수는 수입 물량의 97%가 일단 중국산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오는 그 석탄에서 나오는 그 가스를 이용해서 질소를 이용한 거기에서 질소를 합쳐 가지고 요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요소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지난달 10월부터 해가지고 자국산 요소 제품에 대해 가지고서도 수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 호주 간의 그 관계에서 문제가 지금 일어난 거에 불똥을 우리가 지금 좀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수출 검사 강화가 되니까는 수출이 잘 안 되고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안 이 요소수가 수입이 네.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그 요소수 품귀 대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일단 해결책을 내놓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부 제조사 같은 경우는 산업용이나 하고 농업용 비료로 쓰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요소수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경 같은 데서 나온 자료인데 이때 뭐 수입 제한 완화라든가 아니면 뭐 철도 회원 같은 것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 이런 그 한계점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의 이 요소수들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급을 늘린다라는 것은 일단 중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 쪽에서 이 요소수 수출이 좀 제한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타격이 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화물차 운행이 제한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물류 대란이 좀 올 수 있다. 이게 차근차근 이런 과정을 일단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해결 방안 뭐 말씀을 살짝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뭐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 건지 이러다 보니까 뭐 요소수 관련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요소수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KG 케미칼이 나는지 뭐 롯데 정밀화학 이런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추세가 이어질지 또 피해가 가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 화학주, 특히 이제 석유화학주 쪽에서 상당히 이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그 천연가스에서도 일단은 그 암모니아 합성을 통해 가지고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주 쪽에서도 역시 이쪽으로 상당히 좀 그 강세를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기존의 요소를 만들어냈던 롯데정밀화학이나 이제 KG케미칼, 그 다음에 휴켐스 뭐 이런 종목들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등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종목을 영향을 받는 것이 의외로 이제 비료주가 되는데 비료들 중에서 질소비료, 특히 이제 요소비료라 그러죠. 요소비료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지금 한농이라든가 조비 이런 각종 이런 비료주들 같은 경우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에 반해서 일단 물류 관련된 CJ 대한통운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네. 통인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엇갈리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암모니아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도 약간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 11월 말까지는 좀, 일단 즉,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가진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석유화학 단지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그 암모니아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소를 생산해도 거기서 요소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아마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